What up, guys? I'm good. 오늘은 말이죠, 팝송으로 한번 영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Christmas입니다. 매번 크리스마스가 시즌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팝송이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ore. 그쵸? 그래서 이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인데, 사실, 이 노래 Last Christmas가 전반적으로 노래가 좀 약간 밝은 느낌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노래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좀 슬픈 노래예요. 슬프다 못해 약간 세상 찌질한 남자. 이제 Last Christmas, 이제 저번 크리스마스 때 여자한테 좋아하는 여자 고백을 했는데 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또 크리스마스 때 만났는데 또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소가리하는 그런 이제 가사거든요. 아무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 딱 다섯 가지만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올해는 to save me from tears. 나를 지키기 위해서 from tears. 눈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직도 있긴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아, 이 상처받지 않겠어. To save me from tears.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ave A from B라는 패턴을 우리가 유용하게 배울 수 있어요. A를 비로부터 지켜낸다라는 거죠. 아,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줘. 이렇게 영어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please save me from this h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lease save me from this hell. 나를 이 hell에서 나를 구출해줘, 구해줘. 그래서 save A from B. 요 구절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Once bitten and twice shy. 이런 부분이 있어요. Once bitten. 뭐냐면, once란 말은 한 번이에요. Once bitten. Bitten이 아니라 bite, bit, bitten. Bite는 물다. Once bitten. 한번 물리면 물렸다는 얘기예요. And twice shy. 두 번째는 shy,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여기 사실 여기 부끄럽다 보다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shy가 1번으로는 이제 부끄러운 뭐 수줍은 이런 게 있지만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이렇게 겁이 많은 뭐 이런 표현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twice, 두 번째는 겁날 거예요. 그래서 once bitten, 한 번 물리면 두 번째는 무서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한번 무언가에 데이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것이 대할 때 굉장히 또 무섭다라는 거죠. 한번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음 주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can't drive. Once bitten and twice shy. 한번 사고 나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I keep my distance. I keep. 나는 유지한다. My distance. Distance라는 말은 거리예요. 난 너의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 거리를 두겠다. 우리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누군가하고 이제 좀 멀리 하겠다. So I keep my distance. 나는 내 안전거리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래서 그 남자한테 좀 거리를 좀 둬야겠어. 위험해. 그러면은 I'll keep my distance from him.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From을 넣으면은 뭐뭐로부터 나는 거리를 유지하겠다. So I'll keep my distance from him. With a note saying I love you, I meant it. 이런 의미가 있어요. With a note, with a note. 노트와 함께, 짧은 이 노트와 함께 saying. 그러니까 saying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다지만 여기 이 상황에서는 saying이 쓰여져 있는 with a note saying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라고 써있인 노트와 함께 내가 선물을 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거는 note saying이라는 얘기인데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는 쪽지를 남겼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 left a note. 내가 노트를 남겼어요. saying call me. 그래서 call me라고 써져 있는 노트를 남겼다. With a note saying I love you, I meant it. I meant it. 이라는 이제 가사가 있어요. I meant it. mean이란 말이 의미하다 얘기죠. I mean, meant, meant. 이제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얘가 의미했었다. I meant it. 난 의미했었어. 이게 직역하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사실 의역으로 하면은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 라는 의미입니다. I meant it. 난 정말 그걸 의미했었어. 진심이었어. 장난으로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많이 써요. 뭔가 간곡하게 진심을 어필하려고 할 때요. I love you. I mean it. 뭔가 고의가 아니었어. 내가 그런 진심이 아니었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말하면 I'm sorry. I didn't mean it.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I mean it. 그러면 나 진심이야. I didn't mean it. 진심이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mean. 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표현, 아, last Christmas 1절 표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제 last Christmas 노래가 나올 때 항상 그대로 따라 불러 보시길 바래요. 정확한 가사로.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We'll be right back.